안녕하세요, 코피예요. 2024년에 출시한 안양. 정확히는 작년 12월에 모듈러 시리즈로 선출시된 자연사 박물관을 최근에 만들었어요. 제가 이 제품 만들기 전에 해외나 국내 리뷰들을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하는 말들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색칠이 칙칙한 올리브 그린색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 자연사 박물관 레고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출시한 모듈러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2007년에 발매된 마켓스트리트를 제외하고 카페코너부터 작년에 출시된 재즈클럽까지 전부 다 만들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듈러를 장식장 두 개에 나눠서 이런 식으로 진열해뒀어요. 지금까지 나온 18개의 모듈러를 두 파트로 나눠서 진열했어요. 이게 모듈러 첫 번째 장식장이거든요. 가장 높은 시청을 중심으로 양쪽에 작은 모듈러들을 배치했고요. 이렇게 코너 부분에 코너형 모듈러들을 배치해줬어요. 백화점, 부티크 호텔, 카페 코너, 뒤에는 제가 예전에 창작했던 모듈러. 크리스노님 레고스토 모듈러 안 되겠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식장. 여기에 가운데 딱 중심을 잡아주는 모듈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자연사 박물관이 떡하니 출시했습니다. 원래 저 뒤에 어셈블리 스퀘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 건축물은 자세히 보면 두 동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출시한 이 자연사 박물관보다는 좀 몸이 친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번에 저는 자연사 박물관 딱 출시한다는 소식 듣고 아, 저건 무조건 사야겠다, 내 두 번째 모듈러 장식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질렀어요. 받은 거 아니에요. 질른 거예요. 좀 늦게 만들었지만 이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두 번째 중심이 될 건축물이라는 걸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자, 어때요? 이렇게 전시하면 두 번째 장식장은 자연사 박물관이 중심을 잡아주고 첫 번째 장식장은 시청이 중심을 잡아주는 그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해요. 좌우로 커다란 모듈러들이 중심을 잡아주니까 뭔가 좀 더 안정감이 들지 않나요? 아,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밖에 있는 이 벚꽃나무랑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이 뿌리까지 잘 뽑아보래요. 그리고 이 프랑카드 쉽게 뜯어집니다. 여기 페인트공 아저씨 하나 보여드리면 이것도 제거를 해줄게요. 이런 악세사리들이 단독 전시할 때는 이 건축물을 좀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모듈러 시리즈를 한 번에 통으로 전시하신 분들은 요거 없이도 한번 전시해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장식장 보면 어벤져스 타워의 피규어를 하나도 안 보이게 전시를 해뒀거든요. 모듈러 시리즈를 모으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꼭 전시해보세요. 아, 피규어 못 빼죠. 세 정도는 지붕에 하나쯤? 요쯤에 옥상에 딱 하나 놓고, 사람은 너무 많이 전시하면 그러니까 하나만 배치를 할게요. 꽃잎도 치워줘야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박물관이라는 중후한 이미지랑도 좀 어울리고 중간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악세사리들 때문에 이렇게 시선이 분산되면 이 중후하고 멋진 건축물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없을지도 몰라요. 박물관 외관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듈러 시리즈 중에서는 단일 건물로 가장 커다란 건물로 출시됐어요. 그리고 벽은 올리브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해외나 국내 몇몇 분들은 이 올리브 색상이 별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재미있게 조립했던 모듈러 중에 파리지앵 레스토랑이라는 모듈러가 있어요. 그 모듈러 정말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특히 이 가운데 두 개의 굵은 르네상스 기둥, 나는 이 부분이 만들 때 제일 즐겁던데. 예쁘지 않아? 형이 누나 고등학교를 한번 가봤는데 고등학교 입구에 이렇게 커다란 기둥이 두 개 돼 있더라고요. 이 기둥 만들면서도 정말 좀 재미있었어요. 제 생각은 이래요. 이 벚꽃나무가 분홍색이고 밝은색이잖아요. 이 벚꽃나무를 더 화려하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 이 건축물을 톤다운 시켰다? 약간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 이 펜스들이 있어요. 원래 기존에 레고에서는 펜스 부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펜스 만드는데 좀 애를 먹었어요. 일단 반복적인 조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이 구멍에 이 화살촉 끼우는 게 저는 손가락이 좀 아팠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흰색 통짜부리 끼우는 것보다는 훨씬 예쁘게 나와줘서 손가락이 좀 아프더라도 예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스티커가 없어서 좋았어요. 들어있는 프랑카드마저도 스티커가 아니라 플라스틱, 얇은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인자고 배, 돛 만드는 그런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카드는 약간 제 취향을 벗어나서 이거는 제거를 하고 전시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뒷부분. 뒷부분은 오히려 진짜 단조로워요. 배수관이 옥상에서부터 바닥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바닥에 물이 살짝 고여있어요. 이거 보여? 그리고 옆에 작은 민들레 꽃 같은 게 하나 펴있어요. 그리고 뒤쪽 1층에 문이 있고 이 문마저도 앞에 거대한 르네상스 기둥을 모티브로 작게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 프렌치 불독 한 마리랑 보이게 없어요. 그리고 작은 쓰레기통 하나가 있거든요. 쓰레기통엔 뼈가 하나 있어요. 강아지는 이 뼈를 찾으려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고 이 뼈는 잠시 뒤에 어마무시한 스토리 라인이 하나 밝혀집니다. 이 뼈의 정체는 뭘까? 자연사박물관은요 총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옥상층, 2층, 1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 보면 일단 이 커다란 부분, 여기에 브라키오사우루스 화석이 이렇게 들려 단독 전시가 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 브라키오사우루스 뼈도 진짜 좀 웃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얀색 바나나 부품을 사용해서 이 바나나 부품으로 브라키오사우루스 갈비뼈를 표현해줬고 관절도 조금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느낌이 나게 전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목 부분은 변형이 불가능하니까 설명서대로 조립해서 넣어놨거든요. 저 아래쪽 보면은 여기에 공룡 응가 화석이 있어. 너무 웃기지 않아? 그리고 이쪽에는 공룡알 화석 두 개가 배치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암모나이트 화석이 벽 쪽에 걸려있어요. 근데 그 암모나이트 화석을 인디아나 존스 레고에 들어가는 채찍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이 옆에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범치 호랑이? 범치 호랑이의 화석이 이런 식으로 예쁘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아, 또 좋았던 점 중 하나가 이렇게 안에 있는 진열대가 하나씩 다 뜯어지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약간 내가 박물관장이 돼서 이 전시품을 여기다 놓으면 좋을지 저기다 놓으면 좋을지 그런 거를 한번 즐겨보라는 디자이너의 의도가 조금 담겨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가운데는 로비예요. 로비에는 캐셔가 있는데 여기 그 레고 타자기 제품이랑 같은 샌드그린 색상으로 디자인이 됐더라고요. 캐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해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캐셔 아래쪽에는 박물관에서 팔 것 같은 기념품들이 아기자기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벽으로는 알록달록한 전기 간행물 같은 것들이 벽에 걸려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 작은 공간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잘 보시면은 한쪽은 화장실이에요. 그 화장실은 변기랑 그 변기 안에 있는 물 표현까지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한쪽은 또 화석을 연구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벽에 공룡뼈가 걸려있고 현미경 그리고 시계가 보이네요. 반대쪽 1층은 넓은 공간이에요. 이쪽 공간에는 벽 쪽에 지구의 내부를 표현한 벽화? 벽 그림이겠죠? 이 그림이 걸려있고요. 지구 내핵부터 저기 멘틀, 지각, 과학시간 여기서인데 다 까먹었어. 그리고 이쪽에는 지구의 지질과 관련된 유물들이 종유석도 보이고요. 보석 같은 것도 보이고 이쪽은 달에서 떨어진 광석 같은 것도 보여요. 그리고 요거 보이는데 요거 뭘까요? 인류가 처음 불을 발견했을 때를 연출해주는 그런 조형물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 제가 만들면서 정말 재밌었던 게 있는데 1층에는 저기 도자기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거든요. 인류가 초기에 만들었던 도자기로 보여지고 그 반대쪽에는 항아리가 하나 깨져버렸는데 깨진 화편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이 피규어는 당황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남자가 침수를 하다가 도자기를 깨먹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깨알 디테일. 2층으로 가는 계단이 하나 있거든요. 이 계단을 잠깐 떼보면 아래쪽에 작은 도넛이 보여요. 전에 나왔던 경찰서 모듈러에 도둑이 있었거든요. 그 도둑이
이 박물관도 한번 풀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대마술 연구에 떨어뜨리는 게 예측해봤는데 다음 2층이에요. 2층은 아 진짜 미쳤어요. 나 이게 제일 신기했어. 보여? 이게 뭐냐면 너무 이쁘지 않아? 와 태양계를 전시한 이런 모형이 있더라고요. 예쁘지? 나 진짜 이거 토성 고리 봐봐. 토성 미쳤지 고리. 이렇게 토성 고리를 표현한 그런 디테일들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는 작은 로켓이 진열되어 있고 이 인류가 달에 갔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조형물, 로켓 조형물이 하나 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구를 떠나서 달로 날아가는 로켓을 형상한 그런 벽 그림이 하나 걸려 있고요. 반대쪽 방에는 망원경이 벽에 걸려 있고 달에서 가져온 문석 같은 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좀 이스터에그 중에 재밌었던 것도 하나가 이번에 그 우주선 우주인 프로모션이 나왔단 말이에요. 레고에서 그 프로모션을 형상한 작은 우주 시리즈가 마이크로 스케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반대쪽이 나 이게 제일 웃겼어. 아니 자연사 박물관이 아니라 여기 덴마크에 있는 레고 박물관 같아. 레고에서 출시했던 해적, 포레스트, 캐슬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그 각 테마를 대표하는 작은 명작 제품들이 마이크로 스케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웃긴 거야 이게. 난 그래서 이런 깨알 디테일이 굉장히 좋았어. 아 그리고 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옥상층이 나와요. 이 옥상층도 이렇게 뒤쪽이 이렇게 열리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박사의 작업실이라고 하는데 이 박사가 오리엔트 시리즈에 나오는 킬로이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의 작은 연구실이 깨알 디테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천체를 관람하는 망원경이 있고요. 이쪽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흙 같은 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마 도둑이 지금 흙을 묻히고 들어갔다 나온 그런 흔적들을 보여준 게 아닐지 예측을 해봅니다. 아, 뇌피셜이에요. 제 말이 다 맞진 않으니까 만드시면서 여러분들 나름의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부터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1년에 하나씩 나오는 시리즈라 부담 없이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스티커가 없어요. 요즘 출시되는 레고들 정말 스티커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스티커가 하나도,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크기가 커요. 물론 그만큼 가격도 비싸지만요. 저는 오히려 이 건축물이 화려했으면 크기도 큰데 외적으로도 튀어서 다른 모듈러들이 비교적 묻힐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올리브 색상이 더 예쁜 것 같아서 이 올리브 색상으로 되어 있다는 걸 장점으로 꼽고 싶어요. 그리고 옥상 만들 때 정말 너무 재미있었어요. 특히 이 돔 형태를 만들 때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쌓는 방식이 아니라 예전에 레고에서 오페라 하우스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었을 때의 추억이 좀 떠올라서 그 부분이 좋았어요. 반면에 1층과 2층 조립은 비교적 단순해서 좀 지루했던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레고들 조립법 정말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특히 2-3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스피드 챔피언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야 2만원짜리 레고도 요즘 기가 막히게 디자인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모듈러 시리즈다 보니까 이 조립이 쌓는 그런 즐거움들이 새로운 충격이 아니라 대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뒷면이 매끄러워서 오히려 좋았어요. 뒷면에 뭔가 창문도 있고 덕지덕지 뭐가 붙어있으면 물론 딱 만들었을 때 보기는 좋지만 모듈러 뒤쪽 안 보거든요? 그냥 이대로 장식장에 딱 넣어가지고 진열하시지 뒤에는 힘을 안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인 타겟의 건축물이다 보니까 가지고 노는 레고보단 전시하는 레고로 디자인된 게 아닐까 싶어요. 단점 말씀드릴게요. 비싸요. 40만원이란 가격은 대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듈러를 지금까지 모으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 나중에 또 할인이 들어갈 거거든요. 요즘 레고 정식 발매가가 20-30%에서 또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면 뭐 20%? 10%부터 쭉 30% 진짜 안 팔리면 40%까지 뜨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쿠팡이나 오픈마켓에 뜰 때 그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혹시 쿠팡에도 뜨면 제가 꼭 커뮤니티 탭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채널 구독해놓으시고 세일 정보 꼭 받아가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작은 부품이 많아요. 저는 손가락이 두꺼워서 작은 부품들을 잘 못 다루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손가락 두꺼운 남성분들은 힘들지도 몰라요. 그만큼 쉽게 지치기도 하고요. 이렇게 큼직큼직한 브릭들로 건물 쌓는 건 재밌지만 이 소품 만들어내는 게 저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모듈러를 소품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모듈러 내부가 예쁘게 꾸며진 것보단 외부에 좀 더 힘을 준 디자인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부품이 정말 많이 남아요. 그게 다 남은 거예요? 어, 이게 다 남은 부품이야. 여분 부품. 이걸 거의 레고 한 세트 나올 것 같은데? 거의 한 100개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 100개의 부품으로 외관에 좀 더 힘을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일말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남는 부품은 어디로 간다? 마법의 벌크통으로 간다. 은 붙지 않겠습니다. 어, 왜죠? 혹시 모르겠냐. 레고 만들다가 작은 부품들 남잖아요. 그럼 그냥 마법의 벌크통에 부어놓으세요. 그러다가 또 누락된 부품 있을 때마다 이렇게 찾아보면은 꼭 그 부품이 있습니다. 바닥 보이시죠? 이거 꼭 찾을 수 있어요. 웬만한 작은 부품들은 마법의 벌크통에 다 있으니까 꼭 자기만의 마법의 벌크통을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레고 2024년 모듈러 자연사 박물관을 살펴봤어요. 우리 꾸러기님들은 어떻게 조립했는지,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을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구매하지 않을 것인지 댓글로 꼭 알려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꽃비 마이뮤지엄 장식장 3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모듈러 장식장 찾고 계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로그 보신다면 성공! 다음 뵙겠습니다. 굿바이! 뭘 빼지? 모듈러? 뺄 게 없는데. 그냥 딱 그 상가 하나 더 해가지고 마이뮤지엄 장식장을 촤악 소개하는 느낌이었는데. 한번 해보죠. 모듈러가 많이 나와줘야겠네. 아, 그래.